태웅건설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태웅건설이 자본 잠식으로 주식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4월 예정이었던 기업 개선 계획 의결은 이로써 연기가 됐는데요. 태웅건설은 다트를 통해서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 자본이 이렇게 잠식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PF 사업장의 예상 손실을 반영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상장 폐지 사유 해당 시에는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태웅건설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감사 보고서 시즌이니만큼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섯 개사가 제재에 들어갑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에 증선위 측에서는 검찰 통보 등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는요, 매출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해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SBW 생명과 그리고 한솔 아이원스도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나 SB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기업은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거나 비용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측에서요, 자사주 1,400억 원의 규모를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측에서는요, 예금 보험공사의 보유 잔여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체 지분율은 1.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400억 원 정도인데요. 시장의 높아진 기대에 우리금융지주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전일 종가로 이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업종일 것 같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어제부로 공모청약이 모두 다 이 관련된 이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인 15,000원을 초과를 해서요. 최종 2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4일부터 15일, 내일까지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20% 넘게 급등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섹터가 같이 가는 종목들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